2020년도 9월 3일 야간장 저녁 9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8시 반에 주가를 잘 봐라. 여기를 무조건 깨면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다가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다시 전 저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S&P하고 나스닥의 맥점을 아시려고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요 구간을 잘 보시고, 아직 미국 본장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다가 추가 상방으로 강하게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새벽 1시든 2시든 이 8시 반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회복을 못하면 이거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제 미국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오늘 주간장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국내 코스피는 강하게 반등권이 왔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S&P나 나스닥이 지금 계속 제가 예측한 것대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흐름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신호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라는 게 아까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호들갑떠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 조정장이거나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뭐하러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저녁 때 야간장에 해외 선물 갖고 여러분들한테 떠들겠습니까? 이미 아침장서부터 우리 주간장에 국내 S&P, 자, 뭐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황 분석을 하면서 제가 몇번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이미 거론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야간장이 아무래도 좀 심상찮을 것 같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8시 반 이후에 주가만 깨지지 않으면 별큰 문제 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8시 반에 이 주가를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하고 계속 주가가 빠지면 이거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무슨 뭐 대폭락이 오든 뭐 아니면 대급락장이 오든 뭐 단순 예를 들어서 대폭락장이 아니라 뭐 대공황이든 모든 시작이 됐을 때는 항상 이상징후가 분명히 나오는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구멍에 뚝이 터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시발점이 생기는 거지. 뭐 언제는 뭐 앉아가지고 자 뭐야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거나 그랬을 때 그때는 뭐 앉아가지고 최고 고점에서 코로나 터진다 그러고 터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 전에 이미 저는 신호를 자 뭐야 여기 방송 보면 2월 26일 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대폭락장 오기 전에 단한 번도 체크 못한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체크 드렸잖아요. 정확히 최고 고점에서. 오늘 제가 이 이상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미 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어제장에 포착이 됐다고 제가 주간장에 방송에다가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정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면 오늘 열몇 시간 방송했으니까 주간장에 그 주간장에 방송한 부분에서 몇 시간대에 나오는지 모르니까 발품 팔아서 하루 연종일 밤새도록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나. 자, 그런 게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정 궁금하시면 이게 깨지면은 뭐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시간 이후로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8시 반잘 보세요.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게 완전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올라가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무조건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가가 방어를 해야지. 방어 못하면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하고 흘러가게 되면 제가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또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시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볼거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8시 반 이후 주가를 깨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것만 안 깨면 단순 조정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이고.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 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